케이가 안에도 빅케이트가 있는데요. 제가 내일 6시 반부터 여의도에 있는 식당을 하나 빌렸거든요. 노총회관에 있는 조그만 뷔페 식당을 하나 빌려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한 70여 분 그리고 우리 항상 좋은 컨텐츠 주시는 우리 박재영 차장을 비롯한 게스트 여러분 한 20분 그리고 저희 3프로와 직원들 해서 10분 이렇게 해서 한 100여 분 정도 이렇게 모시고 저희가 2주년 그리고 3프로 TV 1주년 파티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식사 대접을 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서 그런지 그때 안 그래도 케이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건 도저히 저는 불을 붙이거나 뭐 자르거나 먹는 거는 엄두도 못 내겠고요. 어쨌든 이 케이크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그냥 잘 보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저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차장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케이크 너무 부럽네요. 글쎄요. 아, 근데 지금 울먹거리. 너무 감동을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생전 이런 케이크는 제가 받아보지도 못했고, 사실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디테일이 넘치는. 예. 세 분. 글쎄요. 뭐죠? 그 인형. 그 모양도 굉장히 그렇고, 이 빅히트가 정말 히트네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자, 시장을 보죠. 우리 시장이 코스피도 올랐고 코스닥도 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외국인 기관? 살짝 의외였습니다. 살짝 네. 의외였어요. 이제 무역 협상 관련된 이제 1단계 서명식 이후에 예. 시장이 약간 뭐 밍숭맹숭했거든요. 예. 우리 시장 출발도 그렇게 좋게 출발은 안 했습니다. 그렇죠. 뭐 약보합, 강보합 예. 뭐 이 정도로 출발을 했고. 오늘 수급 자체도 외국인이 여전히 뭐 매도량이 많지는 않지만 예. 한 3거래일 정도 이제 매도 그리고 기관은 올해 들어서 계속 매도. 네. 뭐 양매도였는데 지수는 무려 17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있어요. 코스피에 외국인 367억 매도, 기관은 거의 2천억 매도. 그러면 매수주체 개인만 샀네? 네. 개인만 샀는데도 예. 오늘 시장은 플러스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을 안에까지 좀 들여다보면 아주 상승의 질이 좋지는 좋은 알아요. 편은 아니었다라고 예. 보이는 게 예. 오늘 상승 종목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374종목 예. 하락 종목수가 437종목 더 많군요. 네, 오늘 삼성전자가 2.8%가 올랐거든요. 삼성전자가 2.8%가 올라버리면 지수에 예. 미치는 영향이 15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조정이네요. 그렇죠. 네. 네. 뭐 일단 이제 무역 협상과 관련된 모멘텀이 종료가 되고 나다 보니까 예. 나머지 종목들 뭐 사실 철강, 화학 이런 시클리컬은 무역 협상이 잘 된다라고 하면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오늘 좀 나와서 상승 종목수는 좀 부족했고요. 오늘 코스닥은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했습니다. 아, 코스닥은 오히려 많이 샀다고요? 네. 많이 산 건 아닌데, 네. 많이 산 건 아닌데,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았거든요. 네. 연초 들어서, 거의 하루 정도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하루 정도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였고, 네. 기관도 하루 제외하고 모두 매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처럼 만에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예. 7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오늘 뭐 장중에 셀트리온 삼형제 이야기가 예. 나오면서 수급을 조금 개선시킨 것이 아닌가. 무슨 얘기였어요?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얘기가 나왔던 것 네, 같은데. 네. 합병 얘기가 나왔고요. 예. JP모건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주주들이 원하면 합병하겠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사실 셀트리온 이제 올해 시장에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 한 6년 전인가요? 이게 이제 분식회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셀트리온에서 만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주고. 그렇죠. 예. 이게 뭐냐? 같은 회사인데. 그렇죠. 셀트리온 그럼 이중 계상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분식회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아직까지도 보는 뭐 관점에 따라서 다를 네.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완벽하게 해소하는 것은 이거 세 개를 다 합병해 버리면 셀트리온이 만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만든 걸 가지고 해외에 판매하는 게 네. 중복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된다라는 해결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되면 셀트리온
셀트리온의 매출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이 따로따로 계산이 됐었는데 네. 이게 한 개로 뭉쳐져 버리면 셀트리온 그룹의 실적은 안 좋아지는 거 합병해서 아니냐. 합병 전 시가총액의 합과 합병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근데 예. 뭐 매출이라든지 이익률 네. 이런 것들 어떻게 될 거냐 우려감이 있는데 예. 서중진 회장은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해소가 되더라도 영업이익률은 50% 이상이 될 거다. 예.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다가 중국 진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 중국 현지에 12만 리터 규모의 4공장 추진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뭐 정부랑 이제 협의도 중국 정부랑 협의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사실 성장 산업이긴 한데 이제 공장을 어디에 짓고 어디에 진출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4공장 진출, 4공장을 통해서 중국 진출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바이오 쪽에 뭐 셀트리온 뭐 삼형제가 없는 강세를 그래서 이제 보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2부 순서에서 현직 펀드 매니저를 모시고 장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만 저도 오늘 요즘은 제가 가급적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더 생동감 있는 방송을 해드리려고 네. 모니터를 항상 켜놓고 매일 뭐 매시간 보진 못해도 이렇게 기웃기웃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는 눈, 저는 이제 바이오 투자를 워낙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IT 부품 장비 특히 장비 뭐 삼성전자가 그 추가적인 투자한다라는 발표가 어제 장 끝나고 있었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에 그 특히 낸드 쪽에 장비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 주가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야, 이게 삼성전자가 조금 쉬더라도 이런 쪽 주식은 더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뭐 이 소부장 중에 오늘은 굉장히 장비 업체들이 좋았던 거 유진테크 같은 거 신고가 가고 그랬죠. 네, 네. 일단은 PSK 뭐 이런 그렇죠. 것도 많이 일단은 네. 그렇수 뭐 그렇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제가 이제 반도체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간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처음에 반등 나올 때는 삼성전자가 좋다. 예. 뭐 그러니까 하락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로 들어가는 예. 초기에는 삼성전자가 좋다. 왜냐하면 그렇죠. 일단 선도하는 기업이고 예.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완전히 턴하고 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제 반도체 업황이 턴하고 나서 좋은 거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만 하니까. 그렇죠. 반도체만 하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나면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네. 감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장비 업체들이 좋을 이유가 없는데 업황이 완전하게 돌아서서 수요가 늘어나면 증설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장비 쪽이 먼저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비 쪽이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 예. 하이닉스 장비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이는데 예. 탄력성은 아마 좀 뭐 뒤로 갈수록 중소형주로 갈수록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장비 업체들 주가라는 게 한 2-3년 전인가 2018년도부터 고점 치고 쫙 계속 많이 빠졌죠. 엄청 빠졌죠. 많이 빠졌다. 네. 상당히 많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의 그 시장을 많이 보는 분들의 시각에서는 야, 이거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그 박정희 차장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돌파해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멈춰져 있어야 될 별 명분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오늘 장중에 펀드 매니저 그리고 트레이더들과 좀 나눠봤는데 그 얘기도 좀 더 곁들여 볼 거고요. 어떻습니까? 이 미중 합의에 대한 것 재료 소진으로 봐야 됩니까? 이제 완전한 어떻게 보면 휴전 혹은 정전 혹은 종전으로 가는 어떤 교두보를 확보했다. 호재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1막은 끝났다. 네. 이제 1막 이제 끝났고 잠시 쉬는 기간이 올 수 네. 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 다 상고하저거든요. 네. 초반에 이제 무역 협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올라가다가 차익 매물에 시달리는.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네. 무역 협상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 차익 매물 나오는 그 이유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주가를 버티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단계 협상으로 끝낼 거다. 예. 그럼 2단계 협상은 언제 할 거냐? 대부분 이제 대선 전후. 예. 무역 협상을 이제 선거에 이용을 하려면 가장 효과적인 거는 뭐 합의가 됐다라는 게 대선 투표 뭐 한두 달 전 이때 발표가 돼야 가장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 재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서명식을 다 보셨겠지만 네. 뭐 기사를 통해서라든지 보셨겠지만 뭔가 무게감이 다릅니다. 사진을 딱 봤을 때 한쪽엔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고 한쪽에 저도 아침에 그 얘기했어요. 등치 크신 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이건 뭘 얘기하느냐? 아직까지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야 내가 워싱턴까지 가야겠어? 뭐 중국으로 오라 그래. 혹은 가운데서 보자. 그러니까. 뭐 근데 그게 아니고 워싱턴에 오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미국이 더 원한 것이 아니냐. 이제 장관급으로 끝내도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나왔다라는 거죠. 아니, 본인이 거기 앉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죠. 그 문희시라든지 네.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를 안 치고 뒤에서 이렇게 통상 보면 거기 나가도 안 되죠. 그런가요? 장관급인데 그 사람이 가서 그런데 어쨌든 TV에 네. 서명하는 장면을 전 국민에게 본인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네. 그런 모습. 그런데 네. 뭐 저희가 봤을 때 약간 어색하다. 이게 뭔가 하는 정도. 그리고 아직까지 힘겨루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2단계 협상에 대한 힘겨루기가 뭐 상반기까지는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뭐 꼭 호재만은 아니다. 악재도 될 수 있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오늘 밤에 어떻게 뭐 이제 그 사인업 한 다음에 주가 좀 힘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장 중에. 그래서 네. 오늘 장에 과연 이런 재료들이 물론 이제 장을 규정하는 재료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서 버무려 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밤에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FOMC다. 1월 28일 29일 있는 FOMC가 굉장히 중요해진 게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이 테이퍼링 아닌 테이퍼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2주짜리 기간물을 어제 뭐 말씀드렸는데 2주짜리 기간물을 3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네. 왜 그랬는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FOMC에서 한번 이유를 들어봐야 그렇군요.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도 한 두 분하고 이 새로 나오는 GV80 얘기를 했는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외제차보다 좋아 나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올해 판매 목표가 24,000대인데 사전 예약 첫날에 15,000대니까 이미 살 수도 없겠는데 이거? 그 허니버터칩 효과 아십니까? 허니버터칩 그때 아니 그게 얼마짜리인데 지금 이게 8천만 원짜리예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네. 허니버터칩 사실 뭐 지금 먹으라 그러면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아니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죠. 네. 이제 작년에 펠리세이드도 그랬거든요. 맞아요. 차가 엄청 좋았다라기보다는 네. 아니 이거 사전 예약 많이 됐는데 네. 뭐 구할 수가 없어.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 다 자동차 그 유튜버들은 다 펠리세이드 가지고 그러니까요. 막 시끄럽게 하고 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2만 4천 대 목표인데 만들 수 있는 게 올해 뭐 2만 대인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1만 5천 대가 사전 예약됐고 네. 하반기부터는 북미에도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뭐 예전에 허니버터칩 효과 같은 게 아니, 오늘 저는 헛물 켰네. 왜냐하면 제 차 바꿀 때가 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로 살짝 바꿨다가 그다음 텀에 전기차를 할까 좀 알아보고 있는 판인데 괜찮은 딜러를 소개시켜드릴까요? 그 빨리 의미가 별로 없겠네. 빨리 뽑을 수 있는 이게 뭐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시작 가격이 예. 이제 디젤 기준으로 6,580만 원. 예. 뭐 벤츠나 이런 쪽은 훨씬 9천만 싸죠. 원에서 네, 이제 1억이니까 그렇죠. 한 3천만 원 정도 가격이 좀 싸고 그리고 벤츠나 BMW 같은 급이요 그렇게 줘도 옵션이 별로 없어요. 그쪽 차들은 별로 풀옵션 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네네. 제가 사실 그런 차를 안 타봐서 네. 비교 체험을 못하겠지만 알았어요. 이게 지금 전자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예. ADAS라고 하죠. 예. ADAS라고 해서 그런 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이번 GV80은 깜빡이만 켜면 자동으로 끼어들기까지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율주행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그래요?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현대차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예. ADAS 관련돼서 만도라든지 모비스도 굉장히 그렇겠네요. 강세를 보였고 네. 또 이거 광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광고를 뭐 저도 이제 몇 개 유튜브에서 보긴 했는데 또 고급차다 보니까 광고도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광고 관련된 업체들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OECD 경기 선행지수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했다는 뉴스도 있는데 이 뉴스는 좋은 뉴스의 연속 선상에서 여러분께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박재영 차장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케이크면 좀 기다리시라고 나중에 방송 끝나고 같이 드시자고 할 텐데 아까서 어떻게 먹습니까? 내일 우리 저녁에 오시는 거죠? 네네네. 네, 그때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십시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